뭐야, 우와! 왜요? 좋지 않아요? 타이 마사지 준 것 같아. 타이 마사지 좋지. 타이 마사지 좋지. 재택 좀 해야겠다. 와, 저 하고 싶다. 핫도그. 오빠 해봐, 오빠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그거잖아. 혼자본 창업. 제일 먼저 한 거. 우리 동네 딱 하고 싶다, 연남동에. 근데 거기 월세가 아까. 그쵸, 월세가 세겠지. 800 뭐 이렇다면 조그만 데가. 방금 찾았네. 월세가 7,800이다. 안녕하세요. 윤성아, 이거.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피고님, 안녕하세요. 피고님. 장어주부 남순씨, 니킬 아가씨, 카메라씨, 미무씨, 의연씨, 후루룩씨, 안녕하세요. 찍은 거 안 맞다고요? 아. 싱크가 안 맞대요. 기다려봐. 가방에 형 약 있나? 네. 하나만 주라. 혈액수. 혈액수. 괜찮아. 죽을 병은 아니야. 오빠 살 빠지긴 빠진 것 같다고. 아이, 그만 얘기해요. 난 무슨 저 국민 진짜 나 이제 나 다시는 선언하지 않아. 여기 어딘지 말해도 되나요? 그거 와라 그래. 여러분들 그 천호동 사시는 분들 여기 천호동 로데 오거리에 있는 명랑 핫도그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고 오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1인당 한 두 개씩 드릴 수 없나? 돼요? 두 개씩 드릴게요. 네, 지연님도 보시고 여자친구 데리고 오세요. 우리 죄송해요. 집 앞이야. 예능인 최고님 오세요. 최고님 오세요. 핫도그 받아가세요. 1인당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는. 아, 저 다이어트만 아니면 내가 한 10개 먹고 싶은데. 가격이 싸도만요. 하나에 한 1,500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럼 보통 포장마차에서도 그렇게 파니까. 맞아. 1,500원, 비싼 게 2,000원 이 정도 하던데. 포장마차는 다 만들어진 거 파는데 그냥 직접 바로 만들어져. 아, 근데 내가 진짜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거. 오빠 차리면은 제가 먹으러 갈게요. 아, 요즘에 BJ들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다 잘 돼. 밥집, 커피. 맞아. 나 엠브로님이 어디 한다고? 돈가스? 네. 일산에 돈가스. 대박이라네. 거기 진짜 대박 났어요. 저 일산 살잖아요. 맨날 줄 서 있고 막. 치즈 핫도그 만나네. 여러분 명랑 핫도그 먹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명량 핫도그라고 하는데. 명랑. 명랑. 명랑 핫도그. 여기는 천호동입니다. 오늘 최군 오빠 핫도그 먹는 거 허락해 주세요. 아유, 나 안 돼. 나 오늘 허락해 주세요. 아니,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안 먹는 거야. 진짜?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명랑 핫도그 드셔보신. 방금 먹었는데요. 진짜요? 저 후연님 방금 드셨다고요? 5분 거리에요. 벚꽃 필 무렵님 오세요. 오시면 저희 3시부터 시민들 나눠드리니까 팬들도 팬들은 제가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명랑. 맞아요. 오늘 그 저희 신메뉴도 먹어볼 거고 길거리 다니면서 시민분들이랑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핫도그 나눠드리는 거 할 거예요. 지연이는 얼마 전에 엠브로님이랑 이 명랑 핫도그 방송했지? 아닌데요? 아니야? 명랑 핫도그 방송 안 했는데. 그거 했어요. 청춘 먹방 로드라고. 잠깐만. 청년물. 그 홍보하는 방송. 우리 배너 나와요? 다운로드 배너. PC랑 모바일. 아, 에? PC랑 상단 배너 안 나오고 거기 여기 요거 배너. 모짜렐라가 PC만? 제일 맛있어요. 모바일. 모바일로 안 나오니? 그 신메뉴 통 모짜랑 감자맛 그것도 나왔대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보세요. 야, 너 방송 키자마자 너무 상업적 아니야? 야, 우리 3시부터 상업적이자 좀. 지금은 미리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알았어. 미리 소통하겠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모짜렐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엉덩이 만져도 되죠? 오빠 엉덩이 만져도 돼. 와서 제 엉덩이를 만지시겠다고요?
아, 진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보시고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신데요. 네, 오늘은 천호동에서 함께합니다. 천호동? 그 지현이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 저요? 요즘에 뭐 공방 많이 한다고. 저 진짜 올해 공방 한 15개 정도 했어요. 아씨.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래놓고 연말에 신인상 딱 떨어지면 그림 딱 좋은데. 저 영사인데 제 눈을 피하시는데요. 아니 또 이게 방송 대상 관련이 아니야. 아, 이번에 아니죠. 그쪽이 아니시구나. 그게 맘 편해. 방송 대상 운영자들은 죽어나. 맞아. 괜히 막 원망사고. 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전국에 명랑핫도그가 한 705점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어디 사시던 간에 여러분들 동네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뭐 맞아요. 제주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저희 동네도 있어요. 일산. 일산에도? 라페스타. 라페스타요. 우리 동네 없는 것 같은데 연남동에. 연남동? 거기는 홍대 쪽에 아마 몰려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남동이 있어야 돼. 왜냐면 중국인들이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핫도그 이거 좀 신기하거든. 영어로도 이상하잖아. 뜨거운 게. 이러니까 약간 어? 뭐지? 야, 핫도그가 왜 핫도그지? 핫 뜨거운 아, 핫도그가 난 이거 알 것 같아. 아, 뭐 개같이 생겨서 그런가? 강아지가 여름에 더우면 혀를 내밀잖아. 응. 이러잖아. 그러니까 응. 뜨거운 강아지의 그 혀 모양, 늘어진 혀 모양이 핫도그의 그... 아, 웃어? 맞아! 그것보다는 개 몸뚱아리 같이 생기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맞죠? 이거 에이, 맞아. 에이, 뭘. 어. 진짜라고요? 대리님 왜 웃어? 아, 진짜야. 어, 맞대요. 어. 진짜 싫어라고. 아, 검색하고. 야, 내가 말하면 안 믿기니? 아니, 뭔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에 강아지들이 더우면 이렇게 혀가, 특히 미국에서 나온 말이잖아, 핫도그가. 네. 미국의 로트와일러 이런 큰 개들은 혀가 이렇게 늘어지거든. 아... 그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핫도그. 아, 그럼 외국에서도 핫도그. 어, 그런가요? 근데 외국에서는 핫도그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핫도그보다는 뭐 핫벅? 뭐죠 그거? 핫벅? 핫벅? 잠깐! 잠깐 퀴즈! 여기서 퀴즈! 중국어 공부하시죠? 예. 중국어로 핫도그가 뭐죠? 중국어로 핫도그요? 네!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핫이 이제 중국어로 탕이거든? 탕! 개가 고! 그럼 탕고? 탕고? 그냥 탕고 이렇게 안 해요. 중국 애들은 그걸 만들어서 하니까. 아, 저번에 최근 오빠 집 놀러 갔을 때 최근 오빠가 야, 너 아무거나 물어봐봐. 나 중국어로 다 대답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뭐 물어야지? 달력. 아, 맞아. 달력이요. 향수.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향수는 샹수에. 아, 탕포 아니면 소우가 중국어 나 선생님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줬어. 소원님, 소원님도 중국말 좀 하잖아요. 쏘도 이런 방송 좀 같이 하면 재밌을 텐데. 맞아, 워낙 맞아. 이런 거 안 하죠. 잘 안 하죠. 내가 하자면 할 텐데. 다음에 한번 같이 하자. 무슨 자신감이야? 약간 자신감 있다? 야, 최초의 합방을 내가 했고. 맞아, 우주 최초 합방. 야외 잘 안 나오지 않나? 저랑 그때 같이 공식 방송도 했었어요. 어? 어떤 거였어요? 침묵인. 어. 맞네, 유럽에서 건너온 닥스훈트의 몸통이 길고 사지가 짧은 개 모양을 봐봐, 닮았어. 내가 말했잖아. 몸뚱아리 모양이라니까. 혀가 아니고. 혀 아니라니까. 핫도그 말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지? 핫뻑? 아, 뭐라고 했지? 핫바, 핫바. 핫바? 핫바는 아니죠. 핫바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핫도그지. 이거 핫도그는 이렇게 싸져 있잖아. 옛날에 내가 하, 어, 미안해. 옛날에 내가 핫바를 하려고 그랬어. 네. 아, 그 바에 관심이 많을 때 괜찮은 바 이름 없을까? 어, 뭔가 핫한 바 이래서 핫바. 핫바. 어. 그 프랜차이즈로 좀 해볼까? 핫바? 어. 진짜 핫하지 못하다. 핫바. 들어본 것 같은데? 핫바? 본 것 같은데? 있겠죠. 길 가다가? 핫바? 핫바?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천호동 명랑핫도그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천호점이고, 강동, 어, 강동 농협 있는 여기 천호 사거리. 어, 맞네. 천호 사거리고, 여기 천호 시장 있고. 네. 현대백화점 뒷골목. 어, 현대백화점 뒷골목. 로데오 거리 시작하는 데 있어요. 어, 천호 신시장. 맞아요. 천호 로데오 거리로 오시면요. 저도 보시고, 최근 오빠도 보시고, 그리고 핫도그도 공짜로 나눠드리니까요. 많이 놀러 와주세요, 여러분. 아, 현대 앞이네. 나 오늘 예상한다. 두 명 온다, 시청자. 아, 시청자분들 무슨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4명? 김씨 안에서 4명? 4명. 아니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이 참여율이 좀 적어. 어, 저 어제 야외 방송했는데 오빠 팬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 한 입 드렸거든요. 아니 궁금한 게 내 팬들은 왜 이렇게 역행을 찾아다니니? 오빠 그거 한 다음에 그 뭐라고 했지? 그 무슨 버팔로즈? 어. 물소떼 아프리카 벌 그거 있어. 버팔로즈라서 핑크폰. 그래요. 최근이 가라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알람이 안 오세요. 날씨도 그렇게 오늘 안 춥고요. 괜찮아. 여기 눈도 안 쌓여 있어서 걷기에도 괜찮아요. 제 시상식 사회 보고요. 오늘 저희 이거 끝나고 천호동 근처에 있는 턱시도 가게에서 턱시도 대여합니다. 진짜? 네. 무슨 색깔? 이거는 와인색으로 할까 생각 중이고 아니면은 주황색. 주황색? 그 킹스맨에 나온 아 그런 느낌으로. 나 무슨 색깔 입고 가지? 무슨 색깔 입고? 너 왜 와? 아 신인사. 너 왜 오냐고? 오빠 이브에 왔어. 그러면 저 신상 호명 못 해주시겠네요? 기뉴다 가겠지. 아 오빠가 해주길 바랬는데. 흰색 입어 흰색. 흰색? 흰색 입으면 돼지같이 나오죠. 검은색? 아니 검은색은 너무 평범하고. 평범하고? 와인도 좀. 김치 고기. 질투달라면 안 오셨다고요. 아 일부가 기뉴다랑 이설. 아, 설이 언니도 잘하시고 기뉴다님도 진행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진행은 최근이죠. 아 그건 옛말이죠. 이제 와인색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천호동 근처에 계시는 분들 오실 분 계시나요? 오실 분 계시면 미리 닉네임 확인해 놓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난 오늘 천호동 가서 최근 지연이에게 명랑 핫도그를 선사받겠다. 손! 손 드세요! 이 아... 여기서 말하신 분들의 한 10분의 1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면 되죠. 요거 내가 봤을 때 두 명 예상합니다. 저 네 명. 가면 얼굴 나와야 되나요? 굳이 얼굴 안 나와도 되지 않나요? 안 나와서? 네. 얼굴 나오지 마시고 저한테 손만 나오시고 손만 나오시면 돼요. 제가 이걸 붙여드릴게요. 와! 이거 붙이시면은 명랑 핫도그 갔으면은 핫도그 튀겨주시면 돼요.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직접 튀겨주시면 돼요. 네 직접 따끈따끈 바삭바삭. 아 윈디 온다고? 좋아 좋아. 아 윈디님 오시고 저 옆 카페에서 대기 중이래요. 17님이 저기요? 소원 들어봐요. 창문 서가요. 저기? 아날로그 저기? 전당 포 밑에? 내려가서 준비합니다. 네, 네. 그래요. 저기 계시나? 아, 윈디는 지금 백화점이라고? 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알았죠? 아, 근데 시간 되시고 가까운 분들만 억지로 오시면 또 여러분들 그렇고요. 사실 제가 먹고 싶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네가 좀 많이 먹으라고. 하나만 먹을게. 저도 살 빼야돼가지고. 너 살 좀 뺀 거 같은데? 진짜? 예뻐졌어요? 아 원래 연예인은 이쁘지. 잠깐만 옷이 올라갔어. 유튜브 가. 아무 미동도 없다 이제. 미동도 없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꼬시려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5시까지 합니다. 네 오늘 다 내가? 오빠 나 꽃을라 그랬잖아. 저 뒤에 파란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 여자 내가 다 꽃이나. 오빠 진짜 요즘 수치로 오결하던데? 아니야 만나는 욕심들마다 막 우와 오결할래요? 뭐 아니 그냥 막 이런 거. 나 그것도 봤어요. 그 영민 오빠 생파. 어 왜 그거 왜? 그 소아 언니한테 그랬잖아요. 와 뭐랬지? 풍선 풍력 좋다고. 어 내 어필했지. 아우스 포기님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많이 챙겨보냐? 아 소포기님 어서 오세요. 그냥 제 소문만 들고 있구나 그랬구나. 오늘은 저희 명랑 여기 천호 명랑 핫도그 천호점에서
명랑핫도그 나눠드리는 방송 할 거예요. 혹시 근처 사시는 분들은 많이 놀러오세요. 여기가 근데 어디 쪽이에요? 천호동이 어디냐? 강동구 천호동. 강동구? 그럼 근처에 뭐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 뭐 이대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숙대 뭐 아니면 홍대. 모르죠. 로데오거리. 잠실역. 아 잠실. 아 잠실 옆이구나. 어 동쪽 서울의 동쪽. 숙대머리. 어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유명해요? 아 쭈꾸미 골목. 명랑핫도그 자체가 굉장히 또 청년 사업으로도 유명하고 각광받고 있고 지금 전국에 700호점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오늘 좀 나눠드리면서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빠 저랑 명랑핫도그 연남점 차릴래요? 왜 너랑 해 그런 사업은 나 혼자 해. 아 싫어 그치. 돈 있어? 돈은 있어. 그래? 오빠 하자. 아 오빠 하자. 괜찮을 것 같아. 연남동에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 오빠 집 아, 근처에다가. 연남동은 대박 날 것 같은데. 그쪽. 그 메가커피 옆에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핫도그랑 커피랑. 가자. 오케이. 갑시다. 심하죠 내일. 여기서 먼저. 아 마이크를 들어야 되는구나. 야 너 가방. 아 맞다. 일단은 명랑핫도그 가게부터 가볼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세민님 저기 비춰주세요. 명랑한 차 조심 차 조심. 위치가 되게 좋아. 찾아오기 되게 좋게 돼 있어. 네. 직원 인터뷰 따로 없고 그냥. 아이고 은비 탐님 100개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웰컴 투 더 쿨 아이돌. 100개 감사합니다 탐님 감사합니다. 가게 여기 카드스 선덕 궁금해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참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다이어트 중인 최군입니다. 누구세요? 저는 BJ 지원행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 천호동인데요. 천호동의 명랑 핫도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천호점이고요. 전국에 지금 700호점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청년 사업으로 붐업이 되고 있는 명랑 핫도그, 그 중에서도 천호점에서 저희가 함께 할 텐데 약 2시간 동안 지나가는 분들, 시민분들 우리 인터뷰도 하고 명랑 핫도그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 신메뉴? 네, 맞아요. 네, 네. 신메뉴 그 통 모짜랑 네. 그리고 감자 핫도그가 출시됐대요. 여러분 오셔서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그거 29일 단 하루죠. 29일 단 하루에는 무려 명랑 핫도그 하나에 100원! 100원에 판매하고 100원? 있답니다. 그럼 100개를 사가도 10,000원이네? 아니에요. 1인당 2개씩밖에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는 척 좀 잘해 좀. 아 죄송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2개씩? 오늘 지금 생방송 중인데 찾아오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 제가 핫도그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만나서 또 명랑 핫도그 나눠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핫도그 한번 찍어주세요. 명랑. 명랑 핫도그 천호점. 은비탐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단 하루 명랑 핫도그가 29일 전 매장 동시 진행 100원이에요. 1인당 2개. 어. 그 매장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제외되는 매장은 적혀 있대요 홈페이지에. 대부분 아마 다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 이벤트 한번 좀 찍어드릴까요? 새로 나온 거 신메뉴 요거 좀 찍어주세요. 예. 자 신메뉴. 예. 통모짜 핫도그. 그리고 이거 구매하시면은 스크래치 카드 받고 나서 경품 확인하시면 1등한테는 다이슨 청소기, 그 다음에 닌텐도 이거 공기청정기 전동 킥보드도 드린대요. 네. 여러분 많이 총 22,300분에게 장난 아니네요. 22,300명이면 진짜 많이 준 거예요. 네. 다이슨 청소기 이거 대박인데. 저 이거 주사지. 예? 경품 당첨돼서 저 이거 주시면 이거 안 돼요? 이거 니네 집 필요 없어. 이거 되게 넓은 집에 필요한 거야. 왜? 우리 집
우리 집 오피스텔 살잖아. 복정 원룸인데. 1등 되면은 주지. 오케이. 1등 되면?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찍어주세요. 12월 29일 이벤트 찍어주세요. 핫도그 핫데이. 기다리시는데 발 시려우셨죠? 뱃속은 따뜻하게 해드릴게. 예. 네. 100원? 1인당 최대 2개로 29일에 또 진행이 되니까 전국에 뭐 700호점이 넘으니까 어디가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천호동입니다. 네. 낮 12시부터 소진시까지라고 하니까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핫도그 근데 우선 지금 다른 손님들이 먹기 위해서 좀 줄을 서 있으니까 저희가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아, 동네에 다들 있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자, 저희 정말 죄송한데 네. 방송 시작하자마자 저희 시청자가 왔네요. 진짜요? 네. 어디세요? 윈디님이라고. 어디요? 윈디야! 윈디씨! 일로 와. 먹어. 어? 오세요. 아니, 먹어. 어서 와. 빨리. 아, 빨리 와. 너가 와야 돼. 자, 봤죠? 오세요, 빨리. 네, 저희 쿤팁입니다. 미리 대기하고 오늘... 있었나 봐요. 학생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인가요? 혹시 예? 중학생? 중학생. 형님, 저 식사 안 하셨어요? 저희가 명란 핫도그 안 좋아하세요? 저희가 핫도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무료요? 예. 네, 무료. 형이랑 누나랑 간단하게 1분만 얘기하고 1분만 핫도그 얘기해. 한 개씩 먹고 싶은 거. 이 미션 같은 거 없어.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롱 패딩을 봐서는 약간 운동하는 학생들인가요? 네, 맞아요. 축구부.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저 센터백. 센터백. 이 친구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도 이렇게 요즘에 중학생 분들은 인터뷰 오래 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장 존경하는 축구 선수는? 저 라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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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저 똑같이 라모스. 라모스가 전 세계 지금 거의 발롱도르 후배 올라간 거의 수비수잖아요. 네. 네, 세르지오 라모스 맞죠? 네. 네, 라모스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냥 리더십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골 넣는 또 수비수. 네. 좋다. 중학생인데 지금 키가 어떻게 돼요? 저 78이요. 와, 벌써. 나랑 아니 몇이에요, 몇? 82 좀 안 돼요. 중 몇?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요. 중3인데 벌써 82? 어마어마하네. 나중에 되면 키 더 많이 크겠다 진짜로. 이렇게 나중에 여자친구가 키가 이렇게 크다 어때요? 괜찮아. 진짜 지금 방금 싫다고 하려다가 한번 눈치 본 것 같은데.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핫도그 빨리. 왜냐면 우리 친구들 또 바쁘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이라. 아니 여기서 하면 이러면 직접 가서 사주면 안 되나? 바로 앞인데? 아 그런가? 그럼 스티커 안 줘도 가자. 가요. 우리 또 첫 번째. 야, 운동하는 친구들 사주는 건 기분 좋네. 혹시 그 명란 핫도그 먹어봤어요? 많이 먹었어. 많이 먹지? 많이 먹죠. 또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거. 스티커 붙여왔거든요. 스티커 없어도 돼? 우리가 같이 오면. 맞아. 아무거나. 뭐 먹고 싶어? 모짜렐라랑 체다치. 먹을 줄 아네. 모짜렐라랑 체다 하나 이렇게요.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움직이는 시간 5분 정도. 5분. 오케이.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게요. 또 다른 분들 오시니까. 야, 좋다. 잠깐만, 이쪽으로. 친구들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저희 그냥 먹던 거 아니면 오락실 가려고. 오락실 가려고. 근데 우리 친구들 많이 얼어 있네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이 친구가 좀 많이 얼어 있네요. 아 그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둘이 혹시 뭐 하는 사람들이지 혹시 아시나요? 슬쩍 봤는데 아프리카 하는 거 같아요. 진짜요? 혹시 이름도 아시나요? 아 이름까지는 저. 여기가 최군수고요. 저는 지원이에요. 혹시 최군? 네? 최군 못 들어봤어요? 아 저 아프리카. 윽박이 형님 잠깐 보다가 안 봐. 역시 저 동료. 최고다 윽박. 네, 잠깐 보다가 이제 안 봐. 우리 친구는 몰라요. 많은 방송 안 봐요? 최군. 그날 방송을 한번 보는 건 어때? 그 축구 선수면은 아프리카 최고의 또 축구 BJ 감스트라고 있어 혹시. 힙파. 네, 알아요. 감스트는 또 아는구나. 여기 있는 언니는 누나는 어떤 방송 하는 분 같아요? 이분은 약간 이정재 답지 않았대요. 그렇죠. 그럼 알죠. 별명이 정재. 그렇지. 네. 내가 왕이 될 상이오 이정재. 해봐주면 안 돼요?
아, 성대모사예요? 알겠습니다. 아, 아니면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수줍음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지금 밥 먹거나 지금 게임하러 가려고 그랬잖아요. 게임이 오락실이에요, 아니 PC방이에요? 오락실. 오락실. 아, 요즘에 근데 오락실 거의 안 가잖아요? 아, 근데 좀 스트레스 풀어. 아, 가면 무슨 게임해요? 그 무슨 이봐, 무슨 마네킹 같은 거 때리는 거 있는데. 어? 마네킹을 때려요? 네. 뭘로? 직접? 진짜? 이렇게 권투 글러브 같은 거 쳐서. 아, 이런 거. 이런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구나. 운동하면서 솔직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감독님이 욕할 때. 에? 감독님이 욕할 때? 아, 그치. 아, 어차피 도 빡세고.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들이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한다는 게 좀 힘이 들어가면은. 예. 어, 근데 이게 너무 솔직한 답변이야. 맞아, 맞아. 좀 그럴 때 서럽죠?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중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에 뭐 많은 선수들이 해외 진출도 하지만 국내 리그도 K리그도 정말 많이 흥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뛴다면 뛰고 싶은 한국 프로축구 팀이 따로 있는지. 오! 있구나. 어디야? 내가 맞춰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둘이 같아요, 달라요? 전 얘가 뭔지 몰라요. 서울 몰라. 서울! 아니야, 아니야. 수원 삼성. 서울. 어? 저, 어, 봐봐! 나 맞췄어! 누나가 두 분 다 맞췄네. 어딘데? 저도 서울인데. 봐봐! 나 봐봐! 아니, 서울, 그치? 어. FC 서울 FC 최고지? 서울. 네. FC 서울에서 뛰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주세종 선수. 아, 주세종 선수. 주세종 선수는 사실 지금 K리그에서 굉장히 또 잘하고 있고 국대지만 앞으로 뭐 유럽으로 진출할 만한 제목이죠. 주세종 선수. 윤일록 선수 안 좋아해? 어, 알겠습니다. 솔직하네요. 어, 우리 친구는 왜 FC 서울? 전 오스마르 선수 우상이에요. 아, 오스마르.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스페인 선수고. 스페인 선수. 예. 어떻게 보면 K리그의 피케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꼭 잘 돼서. 예. 막 국가대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예. 자, 그리고 명랑아 도구를 평소에도 많이 먹는다고 들었는데, 사실 중학생들이면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명랑아 도구를 좀 자주 먹었던 이유가 있다면. 저 그냥 친구 따라 몇 번 먹다 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오, 친구 따라 먹다 보니까. 아까 전에 치즈 맛있기던데 제일 좋아하는 맛이 뭐예요?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네, 모짜렐라. 모짜렐라. 아, 역시. 저는 모짜 체다. 아, 모짜 체다. 이런 거 좀 체중 관리에 상관 없나요? 먹어도 되나요? 살 쪄야 돼요. 살이 쪄야 돼요? 오. 키워야 돼서? 오. 아, 또 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싸움에 밀리면 안 되니까. 핫도그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저희 거 나왔나요? 아, 좀만. 아, 저희가 이제 보통 포장마차나 이런 데서 파는 핫도그는 만들어갖고 튀겨놓고 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긴 좀 다르잖아요. 바로바로 튀겨줘서.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도 5분 정도면은. 네.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 바로 따끈따끈하고 바삭바삭한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자친구 있나요? 아, 없어요. 여자친구 있나요? 누나 같은 스타일 어때요? 어, 그래요. 누나 같은 스타일은 어떤 것 같아요? 좋죠. 좋죠가 바로 나오는데요? 어, 명량입니다. 명량은 영화 명량이고, 그러니까 명랑한 사람. 예. 와, 뭐 티셰팅창 댓글 좋아요. 29일 날은 100원에 드실 수 있고요. 예. 명랑아 또에 뭐 들어있나요? 메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 먹을래요? 예. 좀 이따. 예. 무료로 드려요? 예. 좋습니다. 예? 툭툭 던져야 돼요. 예. 생각보다 형이 너무 많이 오래 붙잡아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들을. 우리 명랑아 떡으로 그러면 한번 릴리 오행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돌아서 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명. 명랑아 떡은. 줘야지. 랑. 랑 어려워. 랑 데뷔 홈런을 쳤을 때의 그 짜릿함의 맛보다 더 짜릿한 맛이 아닐 수가 없다. 핫. 핫. 핫도그 많이 먹어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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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면 먹고 싶다. 오! 오! 자, 마지막! 데미의 장식! 아프리카 최고의 신인상의 후보에 오른 지현이의 드리블을 기대해봅니다. 그! 그것은 명랑아 떡! 청자도 나왔어. 좋았어, 좋았어. 나왔나요? 아, 오세요. 어유, 줄이.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 소스 꿀팁을 알 거야. 그래. 소스 뿌려 먹을 줄 알죠? 응. 일단 뿌려드릴까요? 네. 일단. 개치. 이거 소스 바르는 거 어떤 소스 뿌리는 거? 죄송합니다. 바로 드릴게요. 체다예요. 아, 체다. 아, 멋있겠다. 체다.
뭐 시킨지 까먹었네. 이거는 모짜예요. 맛있게 드세요. 야, 바로 나왔네. 머스타드? 머스타드? 아, 먹을 줄 알아. 아, 칠리 빼고 다 뿌린다고? 그 소스 중에요. 그 보통 사람들이 많이 뿌려 먹는 게 뭐예요? 케첩 말고. 허니 머스타드랑? 허니 머스타드.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뭐야? 체다 치즈 소스. 와, 체다. 야,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네. 이게 그냥 튀겨서 나와서 끝이 아니라 소스 뿌려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레시피로 먹을 수 있어요. 소스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운동하는 애들이라서 또 잘 먹어야 돼. 어, 그건 또 뭐야? 아, 치즈? 어, 가루? 맛있겠다. 와. 여러분들 29일날 100원이고요. 예. 네. 여러분들 천호점입니다. 29일날 100원이야. 지금 오시면 공짜예요. 저희가 나눠드립니다. 괜찮지? 어? 아, 진짜? 어, 숙소에도 명랑아 또 있대요. 숙소에? 아, 저희가 기숙사 생활했어요. 아, 아, 그때는 숙소에 있다고. 천호 어디 중학교예요? 청주. 아, 청주 사람이야? 응. 얘들아, 아, 바삭하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 우리 이제 손님 또 오니까 여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핫도그 드렸으니까. 예. 네. 야, 둘이야. 짠 한번 해. 짠. 자, 핫도그 짠 한번 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 와, 에, 와, 맛있게 와. 먹고요. 맛있게 먹고 또 게임도 재밌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는 최군이었고요. 저는 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친구. 감사합니다. 야, 말씀드리는 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란 핫도그의 최군이고요. 아, 저 지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천호동에서 왜? 저희가 오늘 천호동에서 명란 핫도그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핫도그 공짜로 드실 수 있어요. 핫도그 좋아하세요? 네, 그래 그럼 바로 하나 주문 들어갈까요? 네. 주문 한번 들어가볼까요? 오세요. 어, 지금 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메뉴를 미리 말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시켜주세요. 네. 먹고 싶은 메뉴. 여기 보면은 메뉴 있어요. 그래. 메뉴가 뭐가 있냐면 명랑 핫도그, 치즈 핫도그, 체다 치즈 핫도그, 모짜렐라 핫도그, 통가래떡 핫도그, 명랑 전복 핫도그. 어떤 거 하세요? 신메뉴 한번 먹어볼래요? 신메뉴? 어, 신메뉴 하나 시켜보자 그러면. 통모짜. 통모짜랑 하나 뭐? 감자. 오케이. 저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면. 어, 예. 이쪽으로 여기 한번 와볼래요? 얘들아, 나한테 냄새 나니? 아, 미안해.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축구 선수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계속 근처에서 저희를 좀 신기하게 보셔서 혹시 저희를 좀 알아본 건 아닌가? 저 혹시 알아보셨나요? 친구 아니야? 어? 어? 친구가 알아봤어. 아, 저희 둘 중에 누구를 알아봤나요? 최근. 어, 그러니까 알아봤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좋아해서 알아보는 거하고, 아, 저 사람 진짜 싫은데, 아, 꼴보기 싫은데. 유튜브에서 봤던 거 같은데요. 혹시 어떤 의미로? 그 몇 번 봤어. 실제로 봤나요? 아니, 방송. 아,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 영상을 통해서. 어, 영상 내에서 저는 어떤 영상을 좀 보셨나요?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하고 계셨구나. 저 돼지는 뭘까에 대해서.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돌아댕기고. 아, 여기 중에 어디가 핫한 길이죠? 어디가 핫한 길? 저쪽? 저기. 저희가 오늘 명랑핫도그 아시죠? 명랑핫도그에서 특히 천호점에서 신메뉴도 나왔고 29일에는 한 개에 100원에 팔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두 개 주문 들어갔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되고.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알 것 같아요?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아니야. 고등학교 때 친구. 아, 고등학교 때 친구. 맞죠? 아, 고등학교 때 친구고 둘이 같은 반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아니, 학원! 학원에서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다고요. 학교는 같은 반이었겠지. 어, 얘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어, 그러면은 핫도그가 나오는 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하신다 하세요. 자, 그러면 잠깐 기다렸다가. 네. 예. 그러면 지현이님 잠깐 얘기하고 계세요. 네. 윤성아 잠깐만. 왜냐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줘야 돼. 고마워. 여기 옷 사러 들어갔는데, 옷 사고 있는데 나오면은 줄래. 아, 왜냐면은 명랑 핫도그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This is Korean traditional snacks and 명랑 핫도그. Okay, right. 아, may I touch you? 외국인. 외국인.
this is event. I'm a event guy. I will send you. Yes, this is gift. Yeah, it's just free. Interview? No. It's a free role. Don't worry about me. Very easy. Easy. Where from? Russia. Спасибо. Привет. Uh-huh. This is very famous Korean snacks. Yes. Almost teenagers very like it. Yes. Delicious. Mm-hmm. What? Oh, all right. Okay. Introduce myself. I'm Korean comedian. You know, streamer, YouTube or Africa TVs. Right. Okay. All right. Hot dog 드실래요? 명랑 핫도그 안 먹을래요? 공짜로 드리고 있는데. 먹었어요. 명랑 핫도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 명랑하다. All right. Hot dog. Do you like hot dog? Hot dog. 핫도그가 영어로 뭐예요, 형님들? 핫도그가 영어로 뭐예요? 와, 나온다. 핫도그가 영어로 뭐예요? 아니, 핫도그가 우리나라 콩글리시 아니야? 핫도그. 오케이. 핫도그. All right. 잘 먹었어?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보고 있어? 형이랑 사진 하나만 찍어가면 안 되냐? 인연이잖아. 하나만 찍어가라. 얘들아. 아니, 보고 있다고. 나중에 찍어도 돼. 되잖아. 나중에 지워도 되잖아. 디스커버리 입었네? 형, 큰맘 먹고 사도 못 사는 건데, 그거. 뭐야? 왜 안 찍어? 제가 찍어요. 어서 찍어야 돼. 3, 2, 1. 나 한 장 찍어. 좋아. 한 장. 가봐. 찍어봐. 니 걸로 찍어달라고. 그렇지. 니 걸로 찍어달라고. 아니, 니가 찍어달라고. 그렇지. 니가 친구인데 편하게 하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알아보셨네.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이 사장님? 옷가게 사장님. 여기 들어간 외국인 분들이 있는 옷가게 사장님이네. 명랑핫도그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한테 딱 어필했어. 뭐지? 저 사람 왜 저 사람 사진 찍지? All right. 여기 옷가게 사장님이 내 팬인데 잠깐 오셔서 핫도그 드려도 되겠다. 바로 옆상 가니까. 여기 괜찮네. 그렇지. 여기서 핫팬츠를 사면 핫도그를 드려요. 막 이런 삼각끼리 제휴. 제휴 중요하잖아. 엊그저께 제가 게임할 때 제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온다, 제발. 구독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런 게 진짜 꿀잼각이지. 이런 거 하나 차면 국제적 명랑 핫도그를 세계적으로. 오케이. 야, 근데 은근히 많이 알아보네. 여기 아니, 우리 저희까지 지금 나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오늘 다 끝낼 수도 있는데 그게 나. 오히려 가게를 더 보여주고 노출도 되면서. 야, 근데 여기 관계자분들이 한 네다섯 명 분이 계시거든요. 다들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보고 있어서 멘트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본사에서 그리고 채팅창 보고 있대요, 여러분들. 평소 하듯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푼티만의 채팅. 너무 기다리긴 하지만 기다릴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서. 명랑 핫도그 좋아하니? 교복이야? 평창 패딩인 줄 알았어요. 와, 저기 안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저걸 사줄까? 얼마 안 비싼 것 같은데. 5,000원, 10,000원 이러는데. 아, 타이밍 놓쳤다. 이미 계산하고 있다. 내가 저것도 사주고 핫도그도 사주면 기가 막힌데. 29일날은 한 개 1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랑 핫도그고요. 신메뉴도 출시됐고요. 신메뉴 드시고 여러분들 응모하시면은 뭐 닌텐도 플스 22,300분에게 엄청난 선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아, 샀어? 신메뉴 좀 보여줘봐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감자고요. 와. 감자 두고 이게 뭐 통모
진짜. 이 안에 다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 있는.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누가 뿌렸어요? 이거 소스? 손님들이. 와, 소스 뿌릴 줄 아네. 와. 이거 혹시 한 입 먹어보고 무슨 맛인지 말해주세요. 그래 아, 소리만 들려. 소리 얼굴 안 찍어도 되니까 소리만 ASMR. 핫도그 ASMR. 얼굴 뒤로 돌리고. 이거 어떻게 먹어? 바삭.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저거 어릴 때 저런 핫도그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치. 와. 친구도 한 입. 친구도 한 입. 소리 너무 좋대요. 바삭바삭 거린다고. 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이렇게 민망할 텐데 나와줘서 고맙고 핫도그 명랑핫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야, 이 친구들 근데 왜 안 나오냐. 미쳐버리겠네. 누구야? 아, 이 안에 있잖아. 왼쪽에 외국 친구들. 여기 옷가게 사장님이 내 팬이야. 아 진짜? 어, 대박이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들어가도 되는데 약간 외국인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아, 에티켓 없는 거. 나온다. 오케이. 하늘이시여 나에게 외국에 자, 나온다. 예, 내가 먼저 가볼게. 너무 그냥 문 닫게 가고. 아, excuse me. May I talk to you? I'm Korean comedian. Just one minute. Very. Sorry. Why? No. No missions. Very easy. You know Korea traditional snack hot dog. No, I don't know. Very famous hot dog. Very. 1-3 meters. Mm-hmm. So I'm today event. I'm today model so hot dog. So you okay? If you okay, I wanna give to one you two verbs. I wanna give to you. Just give to you. Exactly. Very delicious Korean snack. So no interview and no mission. It's very easy. So 1 minute. So I wanna introduce for you. But we don't have time, sorry. You don't have time? Just 1 minute, no? Sorry. Ah, sorry? Okay. So, if you wanna just watch a video, I'm YouTuber, my name is Kun, K-O-N, okay. Kun TV, remember this. Okay. Thank you. Good guy, today. 아, 아깝다. 시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와, 근데 진짜 이쁘지 않았냐? 진짜 이쁘. 아, 근데 방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솔직히 시간 없으면 그냥 노?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빠 생각보다 영어 잘하는데? 자신감으로 때려 붙이는 거야. 아, 그래? 아는 단어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지. 야 윈디야 일로 와. 윈디씨 일로 와보세요. 아니 지금 니 저 이것도 주셨어요. 어? 카페? 야 니가 주인공이야. 시청자인데 빨리 와. 아 우리 시청자 옷 잘 입어. 얼굴 안 나오게 해줄까? 아, 핫팩? 얼굴 안 나오게 해줄까? 일로 와. 그럼 뒤통수만 들어와. 우리 시청자인데 일로 와. 여기 근처 사니? 구리 살아요. 경기도 구리? 네, 바로 옆에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저 방송 보고 오신 시청자분이거든요. 명랑핫도그 먹고 싶은 거 신메뉴 한번 먹어볼래? 신메뉴. 통모짜가 맛있어요. 네, 통모짜 한 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이렇게 그냥 오지 뭘 사왔어? 아니 그거예요. 드리기로 어? 한 거. 어? 드리기로. 뭘 드리기로 한 거? 뭐야? 어? 와 이거 뭐야? 얇은 거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와꾸치잖아. 야 너는 도대체 자객이야 뭐야? 이걸 왜 나? 어? 진짜 이거 구하기 힘든 거잖아. 못 받는 건데.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야? 야 무버지라는 그 봉준이 아버님이 주신 거야. 와 이거 나보고 입으라고 주는 거야? 야, 우선 땡큐. 야 그러면 형이 지금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윤성이 가방에 내가 잠깐 넣을게. 와꾸티 우리 팬인데 봉준이. 아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사왔어. 이거 못 구해요 없어서. 참나 이거 미치겠네. 대리님 요거 잠깐 잠가주시면 좋을까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좀 됐으니까 에. 오케이 오케이. 한 입만 달라 그랬어. 윈디는 올해 몇 살이었지? 29. 이제 30. 근데 윈디님은 너무 고마운 게 나 아뮤소 뭐 공방 뭐 방송 대상 뭐 맨날 와주시고 내가 한 번도 안 챙겨드렸거든. 어 따로 뭐 챙겨드린 게 없어서 미안한데도. 그래도 핫도그라도 이렇게 챙겨드려야죠. 아니 여기 감사합니다. 근처 와주셔서 전 더 고맙죠. 원래는
홍대였으면 홍대로 가려고 했어. 와 진짜. 원래 명랑핫도그 좀 이렇게 좀 먹어본 적 있나? 그냥 가끔마다 솔직히 없지. 예. 아니 한 번? 두 번? 한 번. 지옥에 있는데 망했어. 오늘 10... 어? 지옥에 있는데 망했어. 가게 없어요? 가게가 망이 아니고 네 입맛이 망했겠지. 아, 그러니까 지점을 옮겼어. 그렇지. 더 잘 돼서 번창해서 이동한 거지. 그럼 그럼. 어쨌든 우리 윈디 왔으니까 윈디 오늘 모짜렐라 요거 먹고 신메뉴가 뭐라고요? 모짜 통모짜. 통모짜. 네. 요거 먹고 오늘 명랑 핫도그에 푹 빠지는 거야. 네. 그리고 잠깐 미안한데 귀에 이거 꽂고 있는 거 뭐니? 방송. 아 지금 나랑 인터뷰하면서 방송 소리 듣는 거야? 이거 뭐 오덕이야 뭐야? 알았어. 알았어. 좋았어. 여기 천호조입니다. 저희는 좀 더 돌아다닐게요. 조금 사람 있는 데로 가서. 아버님 오빠.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그 이벤트 이렇게 팝업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은 29일 날 이벤트 하는 거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벤트 참여 많이 해 주세요. 밑에 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해 줘요. 빨리. 이거 누르시면 돼요. 오, 얘네 너무 귀엽다. 안 돼.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 됐어. 중국어로 하면은 이제 크아이. 큰 크아이. 很可爱. 아까 외국인분도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 되게 예쁘시고 좋아. 외국인분도 근데 여기 많으니까 천호동에 또 만나면 바로 제가 한국의 맛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커플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최군 지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커플이세요? 저희가 명랑 핫도그 앞에서 신메뉴가 나와서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핫도그 하나 신메뉴 받아 가시겠습니까? 그냥 받아만 가시면 됩니다. 예, 네, 맛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미션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떠세요? 네. 괜찮죠? 좋아요? 네. 아, 다행입니다. 오늘 싸우셨어요? 아니요. 아니, 저 딱 보니까 느낌이 고등학생 커플? 네. 오, 수능 보셨나요? 아니면 고2? 고등학생이요. 고1, 고2. 고 이제 3 올라가요. 아. 18살. 네. 아, 동갑인가요? 연상연하? 뭐라고 말해야 되나? 뭐라? 예? 나이를 몰라요? 아니 원래는 여러, 이제 20살 되는데 그 외국 갔다 와가지고 1년 풀었어요. 아 그러면 누나네. 누나는 아니죠. 예? 누나지. 누나 아닌가? 아 어찌 됐건 뭐 그거는. 오세요 오세요. 저희가 오늘 신메뉴가 또 나왔기 때문에 외국 어디 갔다 왔어요? 미얀마요. 미얀마 좋지. 미얀마가 이제 그 소승불교의 국가 맞죠? 아닌가요? 미얀마 가면 안 아닌가? 미얀마 가면 뭐 코끼리 많아. 이거 괜찮아요? 네. 통모짜 하나 감사하나요? 여기 근처 사세요? 얘는 문정동 사고 오금동 사고. 가깝네 가깝네. 여기 명랑핫도그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네. 먹을 때마다 느낌이 어땠어요? 맛있더라고. 맛있다. 싸고 맛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우리 친구는 지금 이제 고3 된다고 했는데 느낌은 되게 제 친구 만나는 것 같아서 시크한 매력이 있고. 두 분 다 약간 점잖다고 해야 되나? 되게 무게감이 있어. 카리스마도 있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아직 모르겠어. 이야 멋있네. 보통은 아 뭐 할지 모르겠어요. 주눅 들어있지만 당당하게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알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 어차피 꿈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저 형님 실례지만 저희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몇 번 썼어요. 이름? 제 이름이? 최군. 감사합니다. 네 형님 혹시 저 안 좋아하세요? 아까 좋아했어요. 좋아하진 않았는데. 솔직하시다. 좋아했잖아. 아니 오늘부터 좋아하는 걸로. 핫도그 줬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둘이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곧 있으면 1년. 1년. 좋네. 미얀마 갔다 오셔서 만난 거예요? 아니면 만나는 동안 미얀마 가신 거예요? 갔다 와서. 학생 때 이렇게 교복 입고 데이트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 패딩을 입어도 돼요? 네. 그래요? 그때는 안 됐었는데. 바깥에 외투 입는 거 이런 거 안 됐었는데. 입지는 말라고 하는데 그냥. 그냥 입는 거? 네. 당당하네. 아 이거 되게 시크하다. 머리를 이제 두발 주정이 없나요? 네네. 안 잘려요? 그러니까 있는데 뭐라고 딱히 하진 않아요. 막 바리카락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쓱 민다. 파마도 있는데? 그거는 옛날 때.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저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생겼네요.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핫도그 나오는 대로 저희가 드리고 네. 신메뉴가 출시됐고 이거 신메뉴 드시면은 또 29일에는 한 개 100원에 판대요. 예. 네, 또 이렇게 또 같이 드세요. 두 분이서 한 개 100원이거든요. 한 사람당 두 개씩 되니까 두 분이서 오시면 네 개를 가져가시면 친구분 드리고. 댓글. 우리는 이쁜 댓글밖에 없어요. 악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 네. 많아요. 네. 100원. 한번 안아주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뒤에 분 나왔다고요? 뒤에 분 우리 시청자 거. 윈디야 와서 하나 받아가. 오세요. 야 그리고 이 즉석으로 만들어주니까 좋네. 설탕 묻혀드려요. 설탕이요. 아 네. 나 한 입 먹기로 했거든. 아 그래? 배고파가지고. 연인이랑 함께 하니까 좋다 오빠. 원하시는 거 아 저는 제가 한번 뿌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본사에서도 채팅 보고 있고 다들 평소 하던 것처럼 매너 채팅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분들 네, 평소처럼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명랑 핫도그 맛있어 보여. 자 한 입 먹어. 와 야 빛깔 봐봐. 야 한 입 먹어봐. ASMR. 와 아니 진짜 확해 이거. 아유. 와 소리 와 대박. 대박이죠. 뒤에 분들 우리 시켰지? 네. 뒤에 분들 두 분 뭐 시켰죠? 품모자 하나 감자. 네. 지금 이게 만들어 놓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접으로 만드는 거라서. 이 안에가 다 치즈예요. 야, 윈디님도 먹어야 돼. 아니, 저는 좀 이따 더 먹으면 돼. 오케이, 우리 앞으로 나오시는 대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이렇게 나이 있는 어르신들 좀 드려도 되죠? 네, 핫도그는 또 어르신들도 좋아하니까. 맞아. 저는 좀 어르신들 인터뷰... 에? 아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머니 바쁘신가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명랑핫도그 아시나요? 예. 명랑핫도그 나눠주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 혹시 잠깐만 인터뷰할 수 있어요? 공짜로 핫도그 나눠드려요. 한 명만? 예. 한 명만? 날로 하면 왜 핫도그 하나씩 받아먹을까? 예, 포이예요. 그러면 핫도그 하나 받아가실래요? 명랑핫도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저요? 먹물이요. 먹물? 먹물? 먹물. 아 먹물 핫도그가 있어? 먹물 모짠가? 뭐 있어요? 이렇게 소세지 역시 제일 잘생겨가지고 적극성이 나면 바로 우리 사주죠. 우리 친구 또 친구들 무리 기다리니까 일로 와서 그냥 여기 명랑아 또 있는 거 알죠? 천호죠? 예, 바로 그냥 저희가 또 29일에 한 개 100원 해드리는 이벤트도 있고 신메뉴도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저는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고 이 친구는 지연이라는 누나예요. 자 주문해주세요. 먹물이 있나봐. 먹물. 친구는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 잘생겼다. 나중에 꿈이? 꿈이 없어요. 아 좋아. 아주 좋아. 꿈이 없다는 건 백지라는 거잖아. 이제 그려놓으면 돼. 고1. 17살. 아 오지지. 주문. 패스했어?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렸다가 이분이거든요 사장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먹물. 감사합니다. 1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 하거든요. 참여 많이 하세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0대 분들 말고 좀 20대나 좀 어르신들도 야 근데 우리 인형이 지연이가 누구야? 인형이 누구야? 서인형이 수상한데? 서인형이 우리 지연이가 아 잘하네. 진짜요? 그리고 얘가 나 오늘 좀 짠했던 게 짠했다기보다 오빠 내일 가는데 저 옷 어떻게 입고 갈까요? 그러니까
시청자서 생각하면 좀 노출해야 되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색상 입고 왔어요. 아니 뭐 색상사고 아니 근데 뭐 너는 이제 뭐 감흥 없지 이제 뭐 감흥 없어요? 어? 감흥 없어요? 아 없지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날 꼬시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더니 에휴 자 일로 좀 나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한번 나눠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인이 있으면 내가 중국인 또 나도 중국말 좀 할 줄 알아. 그래? 응. 아, 네 커. 你好，我是俊杰。你好，韩语吗？最近多多看俊杰的直播。这不可以啊。多多看俊杰的直播， 이거 맞죠? 지원이 방송 즐겨찾기 많이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听不懂。今天天气很冷。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명란 핫도그를 하는 데서 신민회가 출시돼서 그냥 만나는 분들한테 그냥 인터뷰 없이도 그냥 바로 핫도그를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스티커. 예, 스티커만 그냥 드리면 제 가서 그냥 바로 앞이네요. 오 밑에요. 바로 앞에 예. 개당 1,500원 비싼 거는 2,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4,000원의 개 이득잼. 예. 우리 여자친구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하시면은 바로 있어요. 예. 공짜로 드려요. 신맨이 나왔거든요. 둘이 싸우신 거 아니죠? 네.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처져 보이는데. 아니죠, 지금. 예? 예? 졸려 가지고. 아~ 야, 대단하다. 졸린데 서 계시네. 야, 이 정신력. 보통 졸리면 기대 있잖아요. 와. 드세요. 네, 형님. 맛있게 드세요. 강직한 남자셔. 강직한. 야, 우리 초등학생들도 좀 사주고 싶은데. 근데 너무 많은데요? 지금 물이 져서 잠깐. 여기 천호점 사장님이 짜증낼 수도 있어. 그렇죠. 이 정도면 좀 무리가 있지. 아, 아까 그 옷가게 사장님이 내 팬이거든? 가볼까요? 가서 우리 또 옆 상인을 또 이렇게 제휴를 해야지. 맞아.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람 많아졌는데 처음에 제작진들이 사람 너무 없다 걱정했는데 저녁 되면은 여기가 사람이 많아지는 동네래요. 커플들이 되게 많다 여기. 그러게. 데이트하기가 좋은가? 맛있어요? 에? 맛있어요?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네? 한번 씌워주세요. 소리 한번. 소리요? 예, 네, 명랑 AS. 맛있겠다. 우리 여친도. 진짜 맛있어. 와, 치즈 늘어지는 거 봐. 좋은 데이트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옷가게 여기 있네. 옷가게 사장님. 사장님 나오셨어요? 아니, 내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근데 장사 중이네. 네 나만 들어가 볼게. 잠깐만.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만 해주셔서 얘기라고 해요. 아 방송 보고 계시네요. 사장님 핫도그 명랑 핫도그 하나만. 네. 저 잘 먹는데. 아 그래도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메뉴 중에? 저 다 좋아해요. 아 그러면 오셔서 네.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직원분들 것까지. 아 직원이 네. 핫도그를 안 드시나? 네 아니 좋아하는데. 바쁘시죠. 아니 좀 바빠요. 야 아니 제 방송 보시는구나. 네 아니 혹시 가끔 버팔로즈인가요? 아니요. 예. 예. 형님 와 우리 사장. 네. 야 이런 인연이 있어. 우리 방송 좀 보고. 오빠 마이크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 내가 마이크 들고. 와 사장님. 네. 카메라 어색하시죠? 네. 예 자연스럽게 가시죠 그러면. 야 원래 명랑 핫도그 옆에서 옷가게도 하시면서 네, 핫도그도 평소에 많이 먹었는데. 자주는 아닌데 가끔 먹습니다. 최근을 평소에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죠. 팬인가요? 그 옆에 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아 지원님 팬이시구나. 야. 진짜요? 저 오늘 알아보신 분 처음이에요. 셀카 한번 찍으세요 형님. 카메라는 없어. 카메라가 없어서. 나중에 캡처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캡처용으로다가 여기 지원이랑 하나 둘 셋. 아이 좋습니다. 원래 형님은 어떤 거 드세요? 저요. 예. 네. 저는 저거 먹어요. 전복. 전복. 네. 이게 근데 안에 게 맛있대요. 전복가. 네. 안에 햄이 맞아. 네.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안에 햄이. 사장님 이 사장님 아세요? 여자 사장님 알아요. 아 여 사장님. 옆강의 사장님이시거든요. 아니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여 사장님이에요? 아니요 안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뭐 전복. 네. 전복 하나. 이 옆 옷가게 사장님이세요. 네. 아니 근데 뭐 저거 신메뉴는 없으니까 홍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신메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센스쟁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안 하지. 그 사장님 이 친구
이벤트 하실 때 제일 먼저 띄워오시면 되겠다. 아, 12시 그래요? 1분에 띄워오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한 개에 100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메뉴 먹고 경품 특특하는 방법 신메뉴 감자 통모자 핫도그 구매하고 스크래치 카드 받고 경품 확인하기 신메뉴를 구매한 고객의 하남에서 매장당 천장입니다. 총 22,300분에게 쏘고요. 1등은 다이슨 청소기, 2등은 닌텐도 플스4, 3등은 공기청정기, 전동 킥보드, 미니빔 이어서 뭐 1만원 이용권, 5천원 이용권, 1천원 이용권 총 22,300분에게 쏘고 있고요. 핫도그 핫대입니다. 기다리시는데 발이 시렵잖아요. 하지만 뱃속은 따뜻하고 해드릴게요. 명란 핫도그가 100원이 돼. 고마워서 싸게 드린 명란 핫도그 고객 감사 대잔치. 명란 핫도그를 단돈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12월 29일 낮 12시부터 하니까요. 점포별 행사 물량 소진시까지 여러분들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인당 몇 개죠? 2개씩. 사장님 씨 12시에 1분에 끼어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드실 29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9일.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 존경이 맞지 않는 우리 MBC 선배님이에요. 아, 김태균 선배님께서. 김태균 선배님 명란 핫도그의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김태균입니다. 오, 오. 안녕하세요. 김태균. 정찬우입니다. 네, 김태균입니다. 걸쳐셨네요. 명란 핫도그 맛있네요. 예. 네, 김태균입니다. 오, 대박. 진짜 개똑같아. 아니 개똑같다뇨. 아, 아, 짱똑같아요. 짱똑같아. 자 핫도그 나오나요?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네, 저쪽에 메인길로 한번 가봐요. 가볼게요. 아니 사람이 많아서 갔다 오다야. 아 저쪽에서 스티커도 나눠드리고 하면 되죠. 그러면 되겠네. 맞아. 아 그래도 우리 연인이랑 함께 하니까 오빠가 참 마음이 편하고. 진짜요? 저도 오빠랑 방송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럴 거면 평생 같이 방송하면 참 좋겠다, 야. 또 나한테 작업 주는 거야? 오빠 아무 여자한테나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 여자한테나 그러지, 뭐 남의 여자한테 그러나. 어? 뭔 소리야? 나는 수작은 하지만 그 수작 안에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 왜 없어? 세상에 있을 수도 있지. 없어. 진짜? 사람이 한결같으면 발전도 없는 거야. 아 진짜로 사람이 와 볼 때마다 새롭고 발전하고 콧물이 나와 진짜. 어이없어서 콧물이 나와? 와 일단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야 여기는 무슨 게임존이 있고 아 애기들 이쪽이 시내인 것 같다.